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쭉 정리해 보곤 하는데요. 이제 주말에 저도 뭐 미국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쭉 보는데 이제 나스닥이 조정이 이제 10%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조정이 완성이 됐으면 반등이 좀 보일 것이다라는 뭐 희망을 좀 갖게 하는데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조정이 이제 10%인데 네. 이 조정을 살짝 들어갔다 종가로 해결이 안 됐기 다시 반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됐고요. 네. 이제 종가까지 끝나면 이제 조정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요. 여하튼 이 모든 것을 되돌려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역시 고용지표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워낙 좋게 나갔다는 거죠. 2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40만 명 가까이 38만 9천 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하튼 주가가 3대 주수 모두 나름 크게 반등하면서 끝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 보면 나스닥은 2.1% 하락했고요. 다우는 1.8% 상승,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플러스 0.8로 일단 네. 끝났습니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나스닥이 그날 금요일날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결국 0.2%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S&P 500과 다우지수가 조금 더 강한데 이거의 차이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는 한 20%, S&P 500은 35%, 그 나스닥은 한 65%가 기술주다. 네. 그래서 기술주의 비중이 많은 것들은 상대 좀 쉬웠고 좀 적은 것들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3대 지수 이해하시면 좋겠고 역시 유가는 연간 36.6% 올라왔는데 네. 이게 아주 재미나는 거가 연간 에너지 섹터 주가 상승률이 또 39%입니다. 더 그러니까 높네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 섹터별 추이를 봐도 에너지 섹터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어요. 네. 에너지 섹터 잠시 보여 유가가 7.8% 올랐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주간 단위. 네. 딱 9%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실 에너지 섹터는 사실 그런 뭐라 그러나요?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특히 메이저 산업들 있잖아요. 네. 메이저는 유가랑 그냥 연동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파이프라인이다 다 이런 건 약간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마진율 퍼센트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22년에 2021년에 섹터별 이익 전망 이런 거 할 때 원래 에너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난 주간 단위 보면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금리는 어찌됐건 지난 금요일날 1.62%까지 갔다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1.57, 1.56이거든요. 주간 꾸준히 올라가면서 역시 금융주 올라갔고요.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각각 6.6%와 6.4%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가격에 매력이 있겠고 이들이요. 특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사실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종목별로 좋지 않았던 이야기도 있었던 지난 주말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을 잘 보고 계시겠죠. 지금 이제 일단 유튜브나 뭐 저희 채널K 플레이어 창으로 인사 많이들 해주시는데 예뻐요님 그리고 지금 켈리에서 잘 듣고 계시다는 씰님이 매일 팟빵으로 들었는데 라이브는 처음이시라고 예 앞으로는 저희 유튜브 통해서 얼굴 이렇게 대면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장의 반등 그 가운데 좀 긍정적이었던 게 고용지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표를 좀 차트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왼쪽 그 그림은 신규 일자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네. 실업률인데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6.3 정도가 예상됐는데 6.2였거든요. 조금 네. 내려갔지만 큰 의미는 사실 없겠고요. 이제 신규 일자리가 21만 건, 20만 5천 건이 예상됐는데 37만 9천 건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다만 좀 길게 보면 이거 호재 반영됐는데 길게 보면 일자리 자체의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가 얼마였냐면 한 1억 5천만 건입니다. 1억 5천만 개 일자리가 미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한 1억 4천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보면 한 950만 개 일자리는 사라진 상태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 꽤 오랫동안 잘
일자리가 회복이 잘 안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주간 단위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7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가 1.45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면서 1.62, 63까지 막 갔다가 찍었다가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1.57, 뭐 56인데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으로 올해 한 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보자면 그동안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이른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뭐 주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오른 탓에 주가의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의 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딱 반대편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강했던 것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작년에 눌려있던 것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미국 주식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가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준비되어가 지금 현재 올해 고점 대비 40%가 떨어졌고요. 펠라톤도 34%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펠라톤이 올해 34%만큼 사용자가 줄겠느냐. 네. 준비도가 40% 줄겠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작년에 올라갈 때도 급증했지만 그만큼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도, 펠라톤, 텔라닥. 텔라닥은 이제 원격 의료 시장인데요. 한 30% 떨어졌지만 전 개인적으로 딱 하나 섹터를 앞으로 진짜 고성장할 섹터 보라면 지금 원격 의료 시장은 불같이 커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되면 냉정한 주식시장이 현실이라는 거죠. 꿈은 그렇게 가고 있고 다들 알지만 주가는 작년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이거 준비드가 됐건 페나톤의 텔라닥이 이런 것들 다 원격이라 집에서 직장 안 가서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딱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샌디에고 밑에 있는 거요. 그게 4월에 재오픈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뉴스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의 순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대한민국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 바로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그야말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장중 530달러 선까지 밀렸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6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 채 597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주말에도 또 보니까 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15가지 나오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15개 나오기 때문에 그쵸. 뭐 저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나온 것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진다거나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잘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니, 저 사람 뭐 지금 초심이 깨졌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좀 실망한 것 그렇죠. 같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딱 그냥 그런 이유가 갖다 붙는 거예요, 지금이요. 딱 핵심은 뭐다? 테슬라가 쉬고 있고 GM과 포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딱 그거가 모든 것을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게 테슬라가 지금 경쟁의 치열? 테슬라 좋아하신 분들이나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 그러는 거죠. 네,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진짜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테슬라 나온 김에 전기차에 관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UBS라는 증권에서 테슬라를 엄청 까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중립이지만 300달러밖에 안 된다 하다가 지난주에 700달러 정도 올려놔서 제가 알기엔 UBS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금 현재값보다 위로 갖다 놨습니다. 그 정도인데 40달러 거기서 얘기한 거 그 친구가 얘기한 거가 지금 전기차는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시장. 예를 들어 2025년에요. 2025년 전체 여러분들 자동차 신규 시장에서 20%가 전기차입니다. 그 사람들 약간 적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20%인데 앞으로 여러분 10년 있으면 두 대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팔리는 게 1%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적거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전기차를 10년 후에 사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 저지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세 개를 딱 찍었어요. 가장 탑픽을 세 개를 딱 찍었거든요. 두 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중기차 CATA 이런 같은 배터리 회사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세 개 중에 탑이 LG화학이에요. LG화학 딱 제시한 가격에 주당 135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2025년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배터리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테슬라가 주주분에 몰리신 분은 지금 딱 필요한 거는 팔고 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필요한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기간 조정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오늘부터 올라가지 내일부터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 냉정히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는 GM과 포드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슬라를 매도하고 GM과 포드를 사기에는 또 애매하죠. 그거는 진짜 테슬라를 좋아해서 사셨던 분이라면 테슬라에 대한 배신이죠. 의리를 지켜야 한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요. 주식 투자에도 의리가 필요하다. 팔고 사고 자꾸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은 약간 그럴 가능성이 되죠. 왜냐하면 한국 워낙 유동성이 있고 리얼타임으로 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주식은 좀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더 사셨대요. 네,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빠질 때에는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터널 때 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한 2개월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있는 거 이분들이 짜증나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2개월 정도 조정받는 거는 흔한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한 일.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올랐던 시간을 생각하면은 조정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사실 이제 이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매수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우 내가 사니까 고점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주식 움직인다니 그게 아니고 실제 테슬라 앞두고 빠지다 보니까 좀 괴로운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줄기를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나왔던 목표 주가를 쭉 보면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가장 높았던 게 이제 매드부시 쪽에서는 $950를 계속해서 제시하는데 뭐 말도 안 돼. $67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이제 $1200도 있었고요. 아니,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세는 그래도 어쨌든 현재가보다 좀 높은 게 대세긴 한데. 네. 그 전체적으로 테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회 되면 테슬라 특집을 한번 알아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다. 그게 유일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게 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너에게 시간을 좀 줄게 라고 마음을 어기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얼 고주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적정 주가를 하회한 우량주입니다.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또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하는데 이 적정 주가를 하회하고 있는 그러나 우량주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적정 주가도 있고 목표 주가도 있어요. 요거 차이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차이점 아마 우리 교수님이 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명 잘하시는 분이니까 지겹게 설명드렸지만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아니, 어려운 걸 자꾸 저한테 시키죠. 근데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 없습니다. 네, 쉽게. 목표 주가라는 거는요. 쉽게 해서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한 12개월, 막 1년 후에 이 정도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 해서 목표 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지금 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사시면 아, 2년에 12억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해갖고 평균된 거를 우리가 목표 주가의 평균이라고 해갖고요. 사실 적정 주가는 이제 내재 가치를 통해서 발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적정 주가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단언코 말씀드린 개인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쉽지 않고요. 네. 이거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있는 친구들이 그만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목표 주가, 적정 주가는 우리 업계에서 많이 쓰는 것은 모닝스타에서 씁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의 그 데이터를 우리 글로벌 영문 블로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걔네들도 노하우는 100% 공개를 안 하지만 대충 약간 복잡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있겠고요. 주당이나 앞으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옵션이나 그런 베타 가격 같은 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만들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못 맞습니다. 하여튼 적정 주가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말해봤자. 더 쉽게 아주 1분 만에 끝내드린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지가. 아, 공시지가 사실 굉장히 실제 매매가보다 낮잖아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죠. 공시지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 정도라고 해서 가랑비어라고 나라가 찍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에서 영어로 보면 어세스먼트 밸류라고 그래갖고 다 네. 있어요. 근데 통상 마켓에서 들어가는 가격보다 아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절대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으면 사람들이 부동산도 막 몰려와서 막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 네. 지난 작년같이 팬덤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죠. 그냥 공시지가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도 거기 보면 경매 시장이 막 활성화되죠. 경매에서 딱 보세요.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가격.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막 세일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보다 떨어졌어요. 이런 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작년 딱 2월, 3월, 4월에 팬덤을 시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문 글로벌에 확인해 보시면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전부 다 적정 주가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어요. 통상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니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거가 최근에 그 수준까지 적정 주가 수준 내지 조금 아래 위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활용법은 그 공시지가까지 떨어지면 지금 주식을 파시면 좀 곤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우량주의 평가 기준을 이번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가총액 순서대로 적정 주가와 현재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비교해봤더니 다섯 개 종목이 뽑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적정 주가는 240달러인데 지금이 231입니다. 아래 있네요. 아래 있죠. 아마존이 3,092가 적정가인데 현재가가 3,000달러입니다. 완전 아래 있죠. 그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 페이스도 마찬가지, 알리바바까지 밑에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가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애플. 애플이 안 보이는데 애플은 1달러 차이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일단 그건 안 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3개월 동안에 이걸 봤는데 불과 3개월 전에 이런 종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다섯 종목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면 안 된다. 오히려 엄두운 분들은 한번 매수해볼 구간이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적정 주가보다 아래 있는 종목 봤고요. 시가총액 11위에서 20위 사이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안에 있나요? 일단 JP모건 체이스가 일단 뽑혔고요. 엑슨모빌이 뽑혀있습니다. 엑슨모빌은 아직도 한 8달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목표 주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적정 주가. 네, 인텔도 마찬가지 뽑혔고요. 버크셔에서 A는 사실은 뭐 이거는 아무리 밑에서 돈 사기가 애매하죠. 38만 달러니까 거의 4억 정도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밑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버라이즌도 밑에 있고요. AT&T 밑에 있는 그런 모습, 쉐브론까지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정 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당장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떠나서 장이 좀 빠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위부터 22위권 내에 적정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상황인 종목들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21위에서 40위권 그 20개 종목 가운데서 적정 주가 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다 하면 종목이 되게 많은데요. 우량주를 하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나가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이거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아주 많이 걸린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첫째 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21위에서 40위까지 보게 되면요. 시스코가 뽑혀 있고요. 시스코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쨌거나 약간 48달러 밑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노바티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약간 한 7달러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크도 밑에 있고요. 그다음 웰스파고 시티까지 뽑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티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 14달러 밑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냥 들으시는데 최소한 시티는 좀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41위에서 70위권 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좀 우량주를 꼽아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좀 하회하고 있는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뽑혀갖고 2달러 밑에 있고 거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토르 바이오스퀍이라고 하는 또 헬스케어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4달러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인데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죠. 4달러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거의 흡사해지고 있는데 엄청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보게 되면 70위까지 종목이 쭉 나오는데
이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다 적정 주가 위에 올라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오히려 우량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적정 주가 하향하는 우량주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종목을 사실 뭐 한 달 종목을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20개 가까운 종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다 포트에 편입할 수는 없는데 없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 우량주 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픽해야 될까요? 없는 거, 없는 거. 네, 안 갖고 있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눈에 띄십니까? 엑슨모빌, 쉐브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치트 같은 거, 네. 금융주 이런 거 가져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테크 쪽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보여드린 거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다 있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채울 때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 다 있겠지만 최소한 금융주하고 에너지 기업들은 가져가 보자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이래도 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주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사실 나는 관심이 없긴 했는데 요즘 많이 오르긴 해서 그리고 앞으로 경기 관련된 회복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야 되나요? 아, 왜 어려운 질문을 자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솔직한 대답 말씀드리면 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면 본인이 부담스러운 주식을 사갖고는 네.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돈의 그 말 듣고 호피 갔다.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와닿는 걸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정 싫으면 할 수 없죠. 다만 제가 오늘 본 전에 좋은 말씀 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떨어져서 속상하잖아요. 이 글을 보시면 좀 파시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시간의 문제고요. 요걸 보는 방법은 이게 절대 가치가 절대 흐름이 아니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주가랑 목표 그 적정 주가. 네. 보시다시피 0601에서 종합화면에서 차트를 띄우시고 거기서 지표 추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표 추가에서 그러니까 지표 추가에서 적정 주가를 추가하시면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작년 요런 시점이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 4월에 확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걸 한번 보시면서 느낌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060의 저희 차트 화면에서 지표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차트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지표 추가하게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엄청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ABCD 순, 가나다라 순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적정 주가 보이시죠? 적용을 누르시면은 바로 적정 주가가 뜹니다. 좀 키워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가격 보지 않아도 적정 주가 대비해서 목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것들이 적정 주가 밑에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돌려봤더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애플은 1달러로 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아하는 팡 종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팡 종목들이 적정 주가 밑에 있을 때는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곧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자료들이 모닝스타에서 나온 자료인데 영문 글로벌에 가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쵸. 스스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장기 많이 빠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적정 주가 밑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한번 돌려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에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낮은 우량주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확인해 볼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뭐 도매 재고 나오는데 이게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샤오펑을 적어왔는데 샤오펑.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요. 최근에 전기차가 좀 약세기 때문에 혹시 샤오펑이 좀 좋아지면 좀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도 적정 종목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을 한번 넣어보시고 내 종목의 점수가 몇 점인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수가 혹시 만약에 50점 미만이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골라와서 쭉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중요한데 영상 하기 위해서는 영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줌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도 봐야겠지만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영상이 굉장히 웃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면? 3월 14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바보 되는. 좀, 예, 급한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바보 되는 섹터 다섯 개를 좀 올려놨는데. 네. 그림이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하면 안 되는 섹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꼭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나빠지는 것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꼭 다 시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미국 주식 이번에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브로드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네. 문자가 나갑니다. 이러이러해서 좋으니까 사보자. 현재 나간 브로드컴은요. 추천가가 $352, 목표가가 무려 $540 제시하면서 만약에 $540까지 간다 그러면 약 53% 수익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정말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직전에 난 정말 잘 나왔거든요. 꼭 지켜보시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문자로 제가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면 그때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종목 추천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고자리 시간 뉴스스타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